자, 반갑습니다. 같이 아, 같이 2022년 자이 문제에서 6월 1일 삼인지 골조의 아침 부제를 풀어라. 7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어제까지 골조라는 전 선생님이 좀 많이 오 아팠습니다. 그러지 아주 아, 뭐 이런저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몸 자 관리죠. 달려 예, 2022년 6월 1일 H1 오늘부터 또첫 오. 강의 트러스 구조에 트러스 구조에서 달려 건축 구조 기술사입니다. 오 한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생긴다 자, 오 만약에 이런 힘이 이의가 생긴다 주어졌을 먼저 때 문제 여기에 40킬로뉴턴이 왔다. 첫 번째 그럴 경우에는 반력을 어떻게 반력이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산정할 때 먼저 이 부분에 자 먼저 VA가 아주 생길 앞부터 거고 아주 VB가 생길 겁니다. 또한 초부터 여기는 이루어진다 HA가 생길 어제 겁니다. 이제 자, 0.9D 문제에 이 높이는 안 나왔습니다. 0.3 하지만 더불어 30도가 주어졌죠. 올라간다 그러면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따라서 반력을 계수 산정을 합니다. 고정 하수의 시그마 0.9 FX는 0. 곱하기 자, 오른쪽은 기울의 12요.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0kN입니다. HA는 0이 되겠죠. 계수 슈핑이 없으니까 하중은 바로 잡겠습니다. 이거는 0입니다. 0.3 곱하기 맞죠? 18은 네. 그 다음에 27.4 이제 킬로뉴턴이 됩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 시그마 이거는 먼저 바꿔줘야 MA는 됩니다. 0, 1의 시계 경우에 방향 3이 플러스. 맞더라도 이거는 자, 이 얼마? 부분을 잡았습니다. 9킬로뉴턴 바꿔야 되고요. 이게 23.4킬로뉴턴으로 바꿔줘야 되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이게 40 반력입니다. 곱하기 3 이 부분 마이너스 VB 곱하기 6은 0. 이 부분을 따라서 VB는 20 따라서 킬로뉴턴이 되고요. 시그마 자, ME는 하나씩 VA 이거는 곱하기 20 20 킬로뉴턴이 됩니다. 또한 곱하기 시그마 FY는 0, 23.4 7.5 위로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9 따라서 곱하기 VA 10 플러스 이거는 20은 마이너스 이거는 40. 설명 내려가 마이너스 40이니까 0이죠. 따라서 따라서 VA는 VA도 20이 마이너스 됩니다. 4.275 킬로뉴턴이 자, 이제 그러면 절전법입니다. 절전법. 자, 보세요. 4.275 킬로뉴턴이 되고 현재 방향은 이 부분도 20이고요. 먼저 절전법. 이 부분 이 절점을 가지고 바뀌니까 먼저 한번 바뀝니다.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얼마? 4.275 킬로뉴턴입니다. 절전비입니다. 시그마 자, 두 번째. FY는 부재력 0입니다. 산정입니다. 0 플러스고요. 자, 이 따라서 B에 마이너스 4.275 여기에 더하기 20 킬로뉴턴 B가 들어가고요. 그 따라서 다음에 여기에 VE는 30도입니다. 13.275 따라서 킬로뉴턴입니다. 여기에는 방향은 틀립니다. 이 점이죠. 또한 이게 시그마 N, B, FC는 D입니다. 이거를 나누면 힌지죠. 자, 이 힌지에서는 뭐다? 힌 모멘트는 0이다. 자, 이거는 N, 맞죠? B, D 따라서 사인 30도. MC는 이거는 마이너스 N, B, D 4.275 코사인 10 30도가 되겠죠. 플러스 자, 이 상태에서 A 곱하기 9.5 마이너스 시그마 23.4 곱하기 2는 0. FY는 이거 플러스가 0, 위로 방향 플러스. HA는 따라서 20 9.43 마이너스 NBD 사인 맞죠? 30도는 0. 그 사인 다음 30도 얼마입니까? 시그마 그렇죠. 자, 사인. FX는 0. 오른쪽은 이게 플러스. 30도면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 9.43 1, 마이너스 2. HB 사인 30도는 플러스 따라서 사인은 2.34는 0. 따라서 2분의 1 HE는 코사인 30도는 13.57 2분의 킬로뉴턴 루트 방향은 3이죠. 따라서 개입을 하면 따라서 NBD는 HA는 9.43 40킬로뉴턴입니다. 킬로뉴턴 HE는 일단 압축으로 되어 있죠. 19.9 왜 방향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VA는 자, 25 아, 미안합니다. HE는 이거는 MBC죠. 19.75 NBC. 자, 이거는 아, 여기 한개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N, 자, 이제 이 부분을 봅시다. BC도 있죠. 자, 시그마 FX는 0, 오른쪽은 먼저 플러스. 따라서 NBD 코사인 30도
맞죠? 마이너스 n, bc는 0. 이 부분을 계산할 때 따라서 n, bc는 자, 여기가 문제가 없어요. n,전혀 bd 코사인 똑똑하고 30도는 다시 내려가. 40 하나씩 곱하기 풀겠습니다. 2분의 루트 3은 20 루트 3 킬로 루트 인장이 됩니다. 먼저 부재력 맞죠? 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부재력 이제 다시 첫 시계로 번째 가겠습니다. 자유 물체 겁니다. 자, 시. 자, 이 부분 AB입니다. 두 A, 번째. B. 둘다 절점 C입니다. 이렇게 C는 이렇게 4점 되겠죠. 44 여기에 3루터 아무것도 안 그래서 되겠지만 일단 인장 4.275 킬로뉴턴 NBC 이쪽 나오고요. 4.275 킬로뉴턴 NAC 그리고 이쪽은 NCD가 9.9 있습니다. 아니죠 이쪽은 따라서 자, NBC가 얼마라고 했어요? 4.43 킬로뉴턴 NBC 그리고 여기는 20 얼마입니까? 7.5죠 킬로 이쪽은 5m는 20 루트 3 70.73 킬로뉴턴 킬로뉴턴이 되겠죠. 따라서 또 이제 이쪽 시그마 FY는 0, BC 위로는 부분 플러스. 따라서 여기는 NCD는 0입니다. 13점 맞죠? 시그마 13점 그죠? 뒤에 계산이 FX는 0, 됩니다. 오른쪽 방향 이 플러스. 부분은 따라서 NAC는 NBC는 13.9796 20 루트 3 킬로뉴턴. 또 밑으로는 이것 또한 이제 인장이 되겠죠. 4.275 킬로뉴턴 위로 4.275 킬로뉴턴 0이 되고 20 루트 다시 3. 13.97 킬로뉴턴 따라서 부재력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세트 이제 따라서 부재력도를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되겠죠. A, B, C, D 세트니까 여기에 40킬로뉴턴 들어오면 13.97 이 부분은 V1 V1으로 하고 또 이쪽은 0이 되고요. 20킬로뉴턴, 20킬로뉴턴. 4.275에 그리고 자, 이쪽 부분도 보자. V2 NBD는 압축이죠. 압축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40킬로뉴턴. 이걸 계산을 하면 NBC는 인장이죠. 이런 플러스 식으로 나오겠죠. 20 루트 3킬로뉴턴. 세타 이쪽도 플러스 20 20 루트 3킬로뉴턴. 6분의 1 루트 이쪽도 26분의 1 AD는 이거는 똑같죠? 반대이기 때문에 이거 세타면 마이너스 40 킬로 뉴턴 0. 이게 부재력이 되는 마이너스 겁니다. 자, 5, 1, 루트 26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번 시간에 자, 이걸 토너스 구조 어떻게 보면 5장입니다. 자, 건축 구조 기술사 지금 구조 역학을 하고 있습니다. V1은 오늘도 13.97 우리 곱하기 모두 최선을 44 다하고요. 할 얘는 수 있습니다. 2.74 킬로뉴턴 2022년 6월 1일, The V2는 Best 5월 4.275 곱하기 Nothing입니다. 코사인 세타는 감사합니다. 4.19 킬로 감사합니다.